안녕하십니까. 중년아재 장칸입니다. 오늘 아궁이에 불 떼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쏘시개로 깔비를 사용하고요. 장가지로는 썩은 대나무를 사용하도록 해서 불을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 열의 대류현상, 그 대류현상을 생각하시면서 불을 떼시면 쉽게 불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불을 풀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 정도의 불쏘시개 양이면 아주 많은 양입니다. 옛날에는 나무가 없어서 아주 아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장가지를 넣어줍니다. 장가지.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주고 나무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놔야 됩니다. 불이 끄질라죠. 깔비를 이렇게 끓여주면 장가지에 눌려가지고 불이 끄질라 그러면 부지깽이로 장가지들을 아랫부분에다가 부지깽이를 넣어서 살짝 들어주면 불이 또 다시 살아납니다. 나무를 이렇게 이슬게 얹어주고 다음에 장작을 얹습니다. 나무를 넣을 때 얼기설기 X자형으로 넣어줘야 불이 붙으면서 그 뜨거운 열기들이 그 나무 가지 사이로 올라갑니다. 열은 뜨거운 열은 그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말리고 태우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고 불을 떼면 좀 쉽게 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뗄 때 특히 그 구들이 있는 아궁이에 불을 댈 때는 절대 비닐 종류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도 안 좋지만 그 얼음이 구들을 막습니다. 잘 보셨죠? 이제 웬만큼 이제 불 떼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